종강입니다. 대학은 처음이라서. 야, 우리 1학년 맞아? 1학년은 다 논다며. 재수강이 하나 같이 들을 사람. 내가 술 작작 마시고 공부 좀 하랬지. 아, 좀 이상하다니까? 어떻게 한 명은 재수강인데 한 명은 장학금이냐고. 근데 난 너무 궁금한 것 같기도 하고. 나 새내기인데 새내기 아닌 것 같아. 그래도 공부라도 한 게 어디야. 너 이것저것 앵간체 하지 않았냐? 몰라. 너무 이것저것 건드렸더니 뭐 한 것 같지도 않아. 뭐야,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. 야, 그래도 소연이 정도면 괜찮지. 남자친구가 누구야? 그래, 그 정도면 성공이라 봐야지. 좋지. 근데 그래서 친구가 너네밖에 없잖아. 우리가 일단 100이잖아. 당연하지. 근데 그 정도 남자친구면 난 가능. 응, 나도 가능. 아, 그 차를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. 또 밥이랑 많이 잡더니 뭐 없어? 아무것도 없어. 제일 없는 건 그 선배에 대한 정. 야, 미쳤나 봐. 저 선배가 저기 있어? 있어. 뭔 짓해, 뭔 짓해. 뭔데? 나 좀 해줄게. 왜 그렇게 싫어? 야, 우리도 너 남친 정도랑만 밥약했으면 이렇게 사람을 싫어할 일은 없었지. 뭔 소리야. 그렇게 싫어서 저번에 밥은 어떻게 같이 먹었대? 서로 들어가나 보다 하고 먹었지. 야, 우리 미팅 나갈래? 너 그렇게 나가고 또 나가고 싶어? 그게 재미있는데 재미없어. 재미없는데 재밌어. 약간 그런 느낌? 너 학교에서 꽈팀남 만날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. 야, 꽈팀은 어따 비벼. 그건 아무것도 모를 때 나온 거지. 알겠어. 짜리로 하자. 짠. 대학에 들어올 때만 해도 하고 싶은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아무튼 뭐라도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종강을 하고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. 꿈꾸던 대학 생활이 이거였나 하는 회의감이 문득 들다가도 그러니까 이런 활동 하나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. 어, 다 들어왔어? 응, 가는 중. 조심히 들어가. 알았어. 오빠. 2학년은 좀 더 만족스럽나? 새내기에 대한 제 로망이 굉장히 커서 진짜 새내기인 나는 결국 그것보단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분입니다. 모두가 아쉽기만 한 1학기. 생각보다 별거 없지만 생각보다 별일 많았던 1학기. 이제 그만 보내주고 다음 학기를 준비해보려 합니다. 소윤이가 알려주는 대학생활의 꿀팁. 우리 학교는 성적 확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. 강의평가, 성폭력 예방 동영상 시청 등을 꼭 해야 하니까 성적 확인 전에 꼭 이수하는 게 좋겠지? 일취월장 장학금 들어봤어? 일취월장 장학금 신청하고 전 학기보다 학점이 높으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. 다만 교수님과 1차, 2차 면담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고 신청해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보자. 우리 학교는 재수강할 때 부여되는 최대 학점이 B+야. 그러니까 수지처럼 재수강하지 않게 미리 좋은 성적을 받아드는 게 중요하겠지? 하지만 새내기 땐 고학년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 좀 더 다양한 경험, 다양한 추억들을 쌓는 것을 추천해. 그럼 우리 새내기들 대학생활 화이팅!